하나님은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카터 콜론. 저희 집 부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주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는 기회입니다. 격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역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 5-6절 말씀을 통해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란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우리는 지금 고난과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죠.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밖으로도 두려움을 일으키는 어떤 요인이 있었고 안으로도 각자에게 두려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위로의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위로 사역은 우리 속에 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은사 중 하나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위기의 시간에도 다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관점을 삶의 위기로 힘겨워하거나 주저앉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혹은 낙심하거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도요. 몇 해 전에 우리가 캐나다의 작은 도시 라이스빌에 있는 교회 건물을 매입했을 때 우리는 그 교회를 새로 단장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거대한 단장 비용이 들어갈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당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동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프로젝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사역을 시작했고 처음에는 모두에게 큰 열정이 있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참여했지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시일이 지나감에 따라 몇 주간이 지나자 열정이 사그라들면서 어느 날 보니까 제 혼자 거기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크리스천의 삶을 살다 보면 이렇게 시작은 잘합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지고 이 새 생명에 대한 약속도 가지고서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오직 나 혼자 남은 것 같은 느낌. 나는 이 외로운 감정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서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라이스빌에서의 하루는 특별히 더 낙심했습니다. 하루 일과가 거의 끝날 시간이었는데 제가 혼자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었지요. 보니까 공사할 일거리가 많이 늘려 있었습니다. 저는 낙심해서 공사장에서 떠나려고 가방을 챙기는데 교회 대문으로 들어오고 있는 두 작은 노인 할머니의 그림자를 보았지요. 그분들은 교회에 나오시지는 않았고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었죠. 저는 낙심 가운데 있었는데 그분들이 제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당신이 여기에 온 이후로 이제는 동네가 예전과 같지 않아졌어요. 당신은 큰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기를 잃지 마세요. 하면서 그분들은 꼬기꼬기 접혀진 50달러 지폐 한 장을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제가 그 사역을 수행하는데 아주 큰 힘과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 간증은 오늘날 여전히 그곳에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역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누가 낙심해 있는지, 내가 위로해 주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주시든지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그것을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갚아주리라. 내일 다시 뵐 때까지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